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TV 소붕대붕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약속을 드린 대로 송도의 또 다른 심장이라 할수 있는 송도의 709와 그리고 509에 왔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09와 509 그리고 인천대역을 중심으로 촬영했습니다. 오늘은 709와 509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9와 509를 송도 국제도시의 또 다른 심장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여러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함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송도 캐슬 앤 해머러 아파트서부터 해서 해찬솔 공원, 저 앞에 송도 체육센터가 보이고요.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 이 지구대가 바로 아래 보이고 있습니다. 해찬솔 공원에서 시작을 해서 12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가 송도 롯데 캐슬 아파트이고 더 오른쪽에 있는 고층이 송도 롯데 캐슬 캠퍼스 타운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이 연세대학교 인천 캠퍼스이고요. 그리고 바로 앞쪽에 방문여자고등학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시 방향에 보이는 아파트가 송도 해머러 월드뷰 아파트이고요. 저 앞쪽에 송도 테크노파크 IT센터 그리고 하얀색의 D자처럼 보이는 송도 BT센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가 509가 되겠죠. 우선은 이곳 709를 먼저 촬영을 해보고 509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트리플 스트리트가 보이기 시작했네요. 먼저 제가 가서 그 우산을 촬영했던 곳인데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 파란색 지붕들이 지금 현재 송도에 분향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다시 처음에 이륙을 한 해찬솔 공원 쪽을 바라보고 바로 앞에 보이는 그 빌딩이 송도 BT센터이고요. 오른쪽에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보이고 있고 저쪽 오른쪽 1시 방향이 송도 캐슬 앤 해머러 아파트이고 그 우측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부지가 되겠죠. 다시 좌측을 돌아서 송도 포스코 타워를 보고 대략 어디쯤이구나 라는 것을 가늠하시라고 송도 BT센터, 송도 테크노파크 IT센터를 네, 같이 촬영해 보았습니다. 709라고 하면 캠퍼스타운역이 있는 이유도 이곳에 연세대학교하고 그리고 인천카톨릭대학교 송도 국제 캠퍼스, 그 다음에 인천재능대학교 외대 국제 교육 센터가 지금 우측에 있고요.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그리고 유타대학교도 이곳에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한 블록 바로 옆에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그리고 유타대학교 또한 블록 옆에 가톨릭대학교, 재능대학교 외대 국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원으로 연세대학교를 한번 709 부분을 같이 보고 계시고요. 영상을 보시는 내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이륙을 하면서 촬영해 보았습니다. 저 뒤쪽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부지가 되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송도 국제 도시에도 대학병원이 들어오고 709도 그 대학 캠퍼스와 대학병원으로 크게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좌측에 공사하고 있는 곳이 송도 아메리칸 타운 아이파크 공사 현장이고요. 바로 뒤에 연세대학교에서 캠퍼스타운역으로 나가는 주 도로가 되겠고요. 저 앞쪽에 송도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송도 한진 해머로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에 송도 롯데캐슬 캠퍼스 타운 아파트가 지나갔고요. 송도 한진 해머로 아파트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측에 2시 방향에 송도 신도시의 명문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신송고등학교, 그리고 신송초등학교, 그리고 왼쪽에 신송중학교를 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 단지가 금호 풍림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11시 방향에 송도 포스코 타워가 보이고요. 그리고 해돋이 공원, 여러 송도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이 보이고, 갯벌 미추홀 타워, 갯벌 타워가 지금 테크노파크역 앞쪽에 보이고 있고요. 11시 방향에 현대 아울렛, 그리고 다시 709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 12시 방향에 연세대학교가 보이고 있고요. 좌측에 보이는 아파트가 송도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아파트이고, 그리고 저 멀리 월곶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우측으로 보이시나요?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하고 그리고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가 지금 우측에 보이고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10시 방향이 송도 캐슬한 해머러 아파트이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뒤쪽 그곳이 바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부지입니다. 자유 진리라는 그 잔디밭에 선명하게 잔디 정원을 꾸며 놓았네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연세대학교. 네, 지금 10시 11시 방향이 바로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하고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이곳에 입주해 있고요. 많은 그 건물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디어 509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송도 에드폴의 프루지오 아파트, 송도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송명초등학교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첨단초등학교도 맞은편에 보이고 있고, 인천의 심장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인데 어떠신가요? 송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할 만한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송도 바이오로직스가 송도 국제도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서 굴지의 기업이 지금 이곳에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두뇌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저 주차된 자동차의 모습으로 가늠이 되는 듯합니다. 저도 촬영을 하면서 저 자동차 주차된 모습을 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송도 바이오로직스 상공에서
저쪽 멀리 12시 방향에 인천대교가 보이고 있고 지금 1시 방향에 송도 포스코타워가 보이고 있죠. 송도 베르디움 더 퍼스트 아파트가 좌측에 보이고 있고 오른쪽이 송도 에드폴의 푸지오 아파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송도 에드폴의 푸지오 아파트 부분을 왼쪽 좌측에 두고 지금 송도 글로벌 파크를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 앞쪽이 미추홀 공원인데 뒤쪽으로 물러서면서 촬영을 해 보았고요. 트리플 스트리트 뒤쪽 부분을 지금 더 세밀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건물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709는 시간이 가면 더욱더 많은 상업용지들이 올라서고 지금 보고 계신 트리플 스트리트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상업용지들이 더 위상을 떨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더 많은 외국의 어떤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서 저 빈터에도 많은 기업들이 또 꽉꽉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란색 지붕이 지금 현재 송도에 분양되고 있는 모델 하우스들입니다. 다시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에드폴의 푸르지오 아파트를 좌측에 두고 송도 글로벌 파크 상공을 해서 509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 509의 끝자락까지 나아가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아파트 부분이지요. 좌측이요. 그 앞에 길 건너 송도 웰 카운티 1단지 아파트, 그리고 오른쪽이 2단지 아파트입니다. 바다와 함께 어우러진 도시, 물과 함께 어우러진 도시, 섬이 보이는 섬과 함께 어우러진 도시.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은 것이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실록이 우거지니까 그 공원 조성이라든가 나무의 식수들도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509 전체 모습을 회전하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송도 글로벌 파크를 또 한번 보셨고 다시 한번 옆으로 송도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 아파트, 그리고 송도 에드폴의 푸르지오 아파트, 그리고 저 앞쪽에 인천 송명초등학교, 인천 첨단초등학교, 그 앞쪽에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송도 베르디움 더 퍼스트 아파트, 저 1시 방향에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509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학교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아파트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서 있는 것이 어떤 인상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공구와는 다르게 이렇게 가운데에 학교를 두고 그리고 아파트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서 있는 것이 다른 공구와는 다른 인상적인 모습이 되네요. 자, 이제는 송도 글로벌 파크 부분을 지금 건너서 바로 앞쪽에 트리플 스트리트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 앞에 파란색 높게 두 건물이 송도 테크노파크 IT 센터이고요. 이렇게 했던
송도 해찬솔 공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면에 지금 12시 방향에 보이는 것이 송도 롯데캐슬 캠퍼스 타운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함께 살펴보니까 509, 709, 709는 대학들의 많은 부분이 입주해 있고 509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주해 있어서 시간이 더 흐르면 송도의 또 다른 심장이 될 수 있을 거라 여러분도 느껴지시는지요. 영상을 보시는 내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